설아난 야브라장께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신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송요한장 제가 먼저 1 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laughs>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려,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미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주님받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같이 봅니다. 이그 말씀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말하소, 나가서, 그, 그 제자는 죽지 않아야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시는 것이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목소리> 당신은 세계사례를 선교사입니다 <목소리> 그 항만 땅을 기업으로 누리십시다 <목소리> 할렐루야 <목소리> 오늘 일부 찬양대 찬양을 해놓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목소리> 정말로 기도의 찬양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자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약가에서 주신 천명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中 나도 정말 매일 매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충만 나가 주도 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세전에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왜부르셨습니까주의 일에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어떻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있습니까나의 힘으로 안돼요오늘또 나에게는 주의 신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愿今天也因着耶和神的我吧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告能成所有人的告어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세계 리더 수련회가 한 2,400여 명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정말로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진행되었고요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어, 언약 붙잡고 기중한 헌신들이 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로 은혜 가운데서 잘 맞춰졌습니다. <목소리> 너무 무더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 분과 모든 또 어, 봉사부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한 130명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정말로 전체가 한만 사천 명 정도 모여지는 기중한 대회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이 전달되어지는 기중한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이5오로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전도자라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영원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기도의 완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능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기과 작품과 유산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를 움직이는 전도자의 바톤 네 가지란 말씀했습니다. 어, 우리넌트들에게 전달되어진 메시지지만은 우리 성도들 함께 메시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귀중한 응답들을 누려 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24하면은 성공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 되어 있는 그이 되어 있 것이 되어 있이 되어 있 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는 이 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이 되어 이 되어 는 것이 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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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리 되어 있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이 되어 되어 있는 어 있는 이어 되어 는어 있는 이어어이어있이어 되어 있어

为了喂养我的小羊，所以我们需要正确看到我现场的眼目。현장과 어, 현실 앞에서 옛날로 돌아가는 체질들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합니다回到我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옛날로 돌아가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런 근데 그게 보면 베드로가 주동이 되어서 결국 또한 물고기 잡으러 여섯 명이 함께 또 돌아가 버린 사실을 보게 됩니다. 동구봉, <놀람> 지금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인데 이들은 자신옛날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사실은 그게 중요한 시간표다. 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복음의 체질이 아닌 염려의 체질과 불신앙의 체질과 노예의 체질과 애굽의 체질 이런 다른 체질로 쉽게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回到自己的我나의 현장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의 옛날 체질로 금방금방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금방금방 돌아갈 수밖에 없느냐? 왜쯧 순간에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렸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금방금방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이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영적인 싸움을

항상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악한 사단은 언제든지 24시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그래서 복음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옛날로 돌아가서 그 속에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우우리가中回到我 여러분, 무엇인가 내 안에 복음과 상관없는 나의 체질들이 있잖아요. 몸 안에 의의 전도와 성교, 기도와 전혀 상관없는 내 안의 체질들 있잖아요. 그 부분을 놓고 날마다 영치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도 옛날 속에 갇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준비들을 하시고 응답들을 준비해 놓고 부르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자기 안에 두 가지 싸움이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가고자는 마음이 있었고요. 자기도 원치 않게 자신의 가그에 빠져서 제 아래 여전히 끌려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지도자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자신 안에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호라 oh, 나는 공고한 자다. 이가이기 자신 這樣的样를 저기서 아 바로 또은약을잡은것이 바로 복음을 잡은 것입니다. 복음을 잡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도로 말미암아

언제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그것 아니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옛날 체질로 돌아가요若마치 부활을 목격한 베드로와 그 제자들도 옛날 고기 잡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서 엄청난 수고를 하게 되죠 오늘 일진 않았습니다만, 이1장3절사 절에 보면은 수고해도 결국 열매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里面说他们虽然辛苦但是却没有果实 베드로와 어부 어,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3절사 절에 보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했습니다. 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다할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지 아니하시면은 열매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문서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했습니다 우리 편에는 맞을 수있다고 생각할 수있지만 하나님은 아니 될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 합가뭐칸的话그 여러분 어디에 서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죠. 다이문서 1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이 하나님이 자는 어떤 사람 하나 자녀냐? 이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믿어지지 아니하면은 나 자신이 무너집니다. 주우 우리가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 속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고 그 속에 참된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승리의 축복이 누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谁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什意思呢주의 말씀을 따라는 것을 말합니다주의 말씀을 따를 때에 응답 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跟随어 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한 마리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따라갈 때 응답 받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신 아들/아이가 말씀을 따라갈 때, 응답 받인생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간다는 것이고요. 정말 한 순간 한 순간 말씀 따라갈 때, 그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그때는 미련한 것 보이지만은 그 속에 참된 응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그随话语的时候可能看起来很但是我们却蒙到真正的应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 제자냐? 진정 말씀 따라가는 사람. 随话语人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 在话语 모든 문제와 사건, 여러 가지 여론 환경들이 우리 눈 앞에 보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런 것들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말씀 속에 답을 넣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어떤 시대인가가 보여집니다. 그걸 가지고 역사 의식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증인입니다. 런데 이들을 현장 이들은 현장을 사실적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로돌아갔느냐看 옛날의 자신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이 살았던 그 현장과 그 시대를 정확하게 본다면 은 오직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다는 증거로 자신의 옛 모습으로 돌아간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현장에는

결국 복음으로 답을 찾아내요 사실. 그리고 진짜 제자는 정말로 복음에 갈고발뿐만 아니라 현장에는 귀신과 또 귀신을 통한 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사실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장에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방황하지만은 말씀을 듣고자 하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현장을 보고 이 시대에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말로 알게 될 때에 거기에서 참된 여러분 응답이 시작되게 되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을 바라보십시다 진짜 우리현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있어요 한 가지 복음 없어서 모든 인생은 영적 문제 가운데 재앙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中面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있는 현장과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怎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怎呢 진짜 복음이 필요한 현장임을 볼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여님축원합니다그게안 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오늘 베드로처럼 옛날로 돌아가요。 두 번째입니다. 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신 사명을 우리는 누려야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물었습니다그세번 그것도 세 번이나 연거푸 묻게 된거죠1 5절에 17절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15节, 17节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번 물었는데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는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예정하고 불러 주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定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불러 주신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자가 없다고 했어. 교는서의 부가 나타나야 谁也不可能来到我这里。 하나님이 오게 하셔야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사랑은 여기 있나니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예정하고 불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定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말씀 하고 있죠. 이사야 43장 절야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말씀했어. 我了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했어.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지. 니당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소명의식이 합니다 우 무엇이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다는 여기에 대한 소명이 있게 될 때에 그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오어시우리하나님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정에 세우습니까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하나 교회로 보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시 현후러러의 그외에자들이 여기. 전에이 부분들에 대한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 시험은요. 우선은 저기 하나님왜 나를 하나 교회라는 이 교회 속에 신앙상으로 인도를 받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소명이 깨달아질 때에 진정한 응답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시며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셔서 주의 일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나면 저 명령은 싀머나. 오늘 15절에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어요. 네 어린 양을 먹이라. 위양我的小羊.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의 유의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세 번이나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저주와 재앙과 재난의 역사 모든 고통의 역사들이 계속 이 땅에 일어날 것을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대후서 3장 그, 그, 그 속에 의서 교회도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주의 루트 교의니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의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 3 2 8의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했습니다이 저주와 고통의 시간을 막는 비밀이 하나님 남겨놓으신 후대 렘넌트를 찾아서 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할 때에 그 언약에 대한 모든 것들이 후대와 연결되어서 하신 말씀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당중 时候도 오늘 누릴 응답이 후대에 대한 응답이에요. 징키就是 미래를 준비하는 축복이 후대 렘넌 대한 응답입니다. 준비 미트 응답의 역사들 붙잡은 사람들마다 하나님 한 시대를 살리는 응답들을 주셨고요.

특별한 사람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은약 가진 저와 여러을 통해서 그 은약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약 가진 저와 여러 모두가 가진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트의 어린 양의 축복입니다

어, 그냥 성공하는 후대들이 아니에요. 정말 복음과 전도와 선교 세계 복음화 때문에 성공하는 우리 후대들로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영적 스미스로 쓰게되면그 후대들 통해서. 그들이 그들이 현장에 서미새응답을 받게 되고요. 时候 그들이 결은 시대를 살리는 시대 쓰임새 축복을 누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은 건고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나그방법이 오늘 19절에서 22절 나옵니다. 이 방법은 교회 나를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22절에 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했습니다. 살리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주와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고도도후서 4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했어. 주엄放在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주셨느냐.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보배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따라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후대들을 세워나가게 됩니다성령面의 인도 속에서 따라갈 때 우리의 후대들을 영적 스미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따라가는 인생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들은에 관하여 식민의 신세를 보고 회도 관을 때 예수에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가 뒤에 뭐라고 대답하는? 이스이겔이 말씀하고 있죠. 2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이자우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물었습니다. 이시제 베드로가 가 그때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有什么呢 23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아 23절에 네게 무슨 상관이냐 했습니다. 이 <목소리> 많은 경우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하느님 주신 사명을 놓쳐버리고 문제 속에 속아요 우리는 자꾸 남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인간관계 속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인간관계 속아서 주신 사명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 줄수 있습니다. 은가 와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18절에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를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怎死 복음 전하는 베드로는 박해를 받고 로마에서 결국 순교를 하였습니다. 트랜도 사명 때문에 박해를 받고

세번파선하는 위험이 있었고요. 여러 위험과 군주름과 추위와 얼음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속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후서 4장 4절에서 8절 장 8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후서 4장 8절 9절 10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예수. 우이 일체 不被를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不失望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로을당하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결국은 그 어떤 것에서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콘도후서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비수모并不是我们凭自己能承什么事我们所承担的那是出于神 뭐, 비수 뭐, 비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는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사명을 사명의 감당을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전략이 있음을 명심하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갈등과 환경과 문제 속에 빠뜨릴 수 있고요.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음 알고 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를 발견하고 날마다 나의 생각과 습관과 체질들 과거의 모든 습관과 체질들을 벗어버리고 오늘 또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정말로 이한시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린 양 대신 어린 양인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한 시대의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이 일에 모두가 쓰임 받는 제자로 세워지기를 최의로 축원합니다. 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현장과 현실을 보며 복음이 필요한 일을 붙잡고 우리를 이한 시대에 왜 부르셨으며 또 무엇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의 실제인 능력들을 가지고 이한 시대를 살려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어느 날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